이것만 얘기하고 저 게임 들어가겠습니다. 중학교 1학년, 2학년 때 그 저작권에 대한 그게 미비해갖고 그때는 안 한 사람보다 한 사람이 더 많았었던 것 같아. 근데 뭐 그게 그렇다고 잘한 건 아니었지만 디스크나 뭐 파일리 같은 데서 영화를 다운받아서 이렇게 보다가 업로드를 했어. 내가 이제 팔기 시작했어. 5,000원으로 충전을 받아서 그 영화 한 편에 그때 70원이었어요. 70원. 영화 한 편에 70원이면은 5,000원이면 70원 나누면은 영화를 거의 몇백 편을 볼 수가 있었어. 그러면 몇백 편을 다운을 받아 보지도 않고 다운을 받아서 그거를 업로드를 시켜. 업로드를 시키면은 다운로드를 5,000원어치를 다 받아서 5,000원어치를 올리면은 새로 고침 할 때마다 만 원씩 올라가. 그래서 10만 원을 벌어요. 1시간 2시간 만에. 그러면은 10만 원어치 영화를 다운 받아. 근데 10만 원어치 영화를 다운 받기가 힘드니까 뭐 한 5만 원어치 영화를 다운 받고 5만 원어치 아동을 다운 받았어요. 이제 30만원 정도 이렇게 막 해갖고 막 그렇게 모았어서 하루만에. 근데 그게 업로드를 해놓으면은 기록이 계속 남아있거든요. 그런게 남아있었어서 그러다가 어느 날 토요일인가 저기 때 집에 전화가 와서 전화를 받았어요. 딱 전화 받았더니 자기가 서울중부경찰서 사이버수사대 저작권 담당 김땡땡 형사님이라는 거야. 그래갖고 내가 뭐? 저기 뭐야 아주 요즘 보이스피싱이 성행한다더니 아주 그냥 나를 한번 골려먹으려고 아주 그냥 나를 아주 바보로 하네? 아 그러세요? 말씀해보세요. 아 그 혹시 이미혜씨 댁 되시죠? 그러는 거야. 그래서 어우 새끼 노력을 많이 했어. 우리 엄마 이름도 알아. 야, 우리 엄마인데요? 그러니까 아 이미혜씨가 CJ 배급사에서 고소를 당하셨습니다 막 그러는 거야. 그래갖고 내가 아 이거 또 고소당해서 무슨 뭐 하배금으로 또 한 몇백 달러 하겠네? 말하면서 이제 아 우리 엄마 어떡해? 막 그랬는데 그 혹시 그 땡땡 사이트에서 묵공이라는 영화 어머니가 다운받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 나 그거 그저께 봤거든. 이거 노력을 해도 좀 너무 많이 보이스피싱 치고는 너무 심혈을 기울인 것 같은 거야. 그래갖고 그거 엄마가 글쎄요? 그러니까 아저씨가 다음 주 토요일까지 서울중부경찰서 사이버수사대로 출두를 하셔야 된대. 그 진짜 형사님이냐 그러니까 자기 진짜 형사라고. 진짜 보이스피싱이었어도 자기가 형사라고 했겠지만 식은땀 개나고 그때 그래서 내가 그 형사님한테 그랬어. 그거 제가 했다고. 형사님이 가만히 있다가 네 그럴 줄 알았어요 말하면서 어머니랑 같이 다음 주 토요일날까지 서울중부경찰서로 오세요 막. 그러니까 많은 중고등학생들이 부모님 아이디로 하다 보니까 이런 사례가 많았던 거지. 그래갖고 불쌍해 보여야 될 것 같은 거야 일단은. 아 저희 어머니가 지금 가게에 나가서 일을 하고 계셔서 새벽에 늦게 들어오십니다 하면서 우리 엄마 가게인데 약간 그냥 나가서 일하시는 그 저기로 만들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아유 그래도 어떻게 오긴 와야 된다고. 그래서 그래갖고 이제 새벽에 엄마한테 얘기했지. 엄마가 고소당했대. 에? 내가 왜 고소당해? 아 엄마 그 내가 영화 보는 거 있잖아 컴퓨터로 영화 보는 거. 어 그래 영화 보고 내가 영화 본다고 문화상품권 달라 그래서 줬잖아. 야 그걸 불법으로 팔다 걸렸어. 다음 주 토요일날까지 엄마 데려오래. 그때 겁나게 맞고 내 효자손이 부러졌었어. 아빠한테는 얘기를 안 하고 왜냐면 아빠한테 얘기하면은 그거는 이제 때리고 말고 맞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제가 이 집에서 계속 주거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로 번지거든요. 엄마랑 둘이서 서울중부경찰서 사이버수사대 쪽으로 이렇게 출두를 해서 그 형사님이랑 같이 그냥 고소 얘기만 하면 되는데 굳이 그 제 아이디를 되살리셨더라고요. 제가 신고 당하자마자 아이디 지웠거든요 무서워서. 근데 되살리셔갖고 제 다운로드 목록을 이렇게 엄마랑 같이 보는데 다운로드 목록을 엄마랑 같이 보는데 위에 러시아 14세 러시아 14세가 뭐냐고 막 해서 막 나를 때렸어. 거기서 막 맞다가 어떻게든 이제 변명을 해야 되잖아. 그래갖고 내가 기왕 보는 거 또래 거 보고 싶었다. 제가 그때 15살이었으니까 만으로는 13살이었거든요 형사님이 어머니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된다. 정신을 딱 중2 중3 고1 4년 정신 차리고 잘 참다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친구들이 다 원피스를 그때 임펠타운 탈출할 때여서 존나 재밌을 때예요. 원피스를 다 다운받아서 봤었어. 그거를 내가 친구들 걸로 보다가 너무 답답해서 집에 와서도 보고 싶은데 그래서 그 원피스를 다운받는 김에 영화도 몇 번 같이 많았지 다시. 설마 걸리겠어 하고 중학교 때는 내가 업로드를 해서 걸렸지. 업로드를 해서 걸렸는데 고등학교 때는 진짜 우리 반에서 다 했는데 러시아 17세는 안 봤어 이씨. 다시 집에 전화가 울려. 링딩동 링딩동 울려갖고 그 전화를 받았더니 서울중부경찰서 땡땡 형사님이래. 나치 이거 아저씨 아직도 하시네. 그래서 한 번 더 걸렸죠. 담당일진.
담당 일진이 형사님인 사람은 조포, 양아치, 우킹 세 명밖에 없을 거야. 네, 아무튼 그렇게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는 아청법이 없었어요. 아청법도 없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아동 청소년이었어 애초에. 그래서 아청법은 없었어요. 러시아 14세 내용이 뭐냐면, 아마 여러분들도 다 봤을 건데, 아동 그 저기 뭐야, 러시아 14세 영화, 그 영화래 야동 내용이, 그 여자애랑 남자애랑 14살인가 봐요. 근데 거기 발육 상태가 남다르니까 14세처럼 보이진 않는데, 그 젠가를 하면서 쓰러지면 옷을 하나씩 벗다가 그 한쪽이 다 벗으면 갑자기 막 시작해. 게임 스타트. 그래갖고 그런 영화, 그런 야동이었거든요. 그래갖고